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민선 6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새로운 직군 창출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평생학습 과정으로 8개 전문 분야를 개설을 해서 이곳에서 예컨대 병원 아동 보호사 같은 이런 그 직업군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간병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복지 체계가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복지, 마을공동체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광산구의 공공부문에는 비정규직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왔습니다. 가령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에는 거의 1,000개 넘는 이 민간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광산구가 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지 또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아주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행정혁신이나 과학행정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봐서 지금 많은 곳에서 저희 광산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민선 6기는 혁신적인 자치행정의 성과를 전국적인 모범이 되게 창출해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찌감치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을 예. 좀 하셨는데요. 그 출마 공식화 혹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사는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시민들이 사는 정의로운 도시, 민주주의 도시에 삶이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풍성했는가, 넉넉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정의로운 도시의 시민들은 삶도 넉넉하고 풍성해야 그것이 이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명제에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소외받고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중앙정부에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우리를 뒷받침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대한민국 광주는 아주 빼어난 역량을 지닌 자치 역량을 지닌 그런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광주시가 세계 모범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막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하고 아주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들은 늘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정부를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기가 지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계기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광주시장을 해보고 싶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 이것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가 진보다 이후에 내일의 권력 그리고 이번에 광주의 권력 책을 갖다가 연속해서 출간을 좀 하셨는데요. 예, 곧 광주의 권력을 낼 생각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처음으로 자치가 진보다라는 책을 냅니다. 그때 모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작하면서 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이 있을 때 주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끌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가 진보다는 2013년 10월에
발간을 하면서 광산구가 어떻게 해서 자치가 진보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져가는데 옳고 바람직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두 번째, 2년 뒤에 다시 그때 약속 계획대로 내일의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달리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지역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가 되게 어려운 도시가 됐습니다.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됐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당연히 이 다음에 우리가 형성해야 될 권력은 무엇보다도 시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서 자치공화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주장들을 담고 그걸 광산구와 광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2년 전에 약속하기를 이제 광주의 권력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광주의 권력은 부제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광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특히 민주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의 에너지를 몽땅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입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독립군의 후손들이 잘 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광주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 작동 원리, 즉 자치와 분권 원리에 작동함, 따라서 작동함으로써 광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 시민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번 책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촛불을 들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새로운 시대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촛불의 열망을 광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광주, 광주에 사는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광주,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광주, 그런 광주가 바로 지난 겨울 새 정부를 탄생시킨 금남로 촛불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광주 도시 모습이 가꿔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멋진 광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